안 다쳤어요? 선생님이가 볼일 보세요. 아유, 아, 아줌마 미쳤어요? 아이고, 상처 소독에는 막 이게 최고기다 얘. 기가 막혀. 저 분수 아가씨. 이번엔 또 뭐예요? 아유, 저 바지가 쨈매에 뜯어졌는데. 집에 가서 바람질하면 돼요. 아이고, 저 나한테 저 실바늘이 있는데 제게만 꼬매고 가있어. 보기 중요해. 내는 얘 정말 나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? 아줌마처럼 착한 척하면서 나한테 피해주는 사람이에요. 뭘 봐 이 멍청한. 아가씨 모델이지? 그치? 빵빵 언니야다. 그쵸? 한 달 과정이라 진도는 빠르게 나가도록 할게요. 교재는 제가 쓴 책으로 하겠습니다. 3페이지 펴주세요. 늦어서 죄송합니다. 엄마야, 그 아가씨네. 저 바지 찢어진 건 괜찮습니까? 차범금 씨, 얼른 자리에 앉으세요. 자, 주소창 띄우시고 다들 화장품 쇼핑몰 홈페이지로 가주세요. 주소는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. 모두들 홈페이지로 들어오셨죠? 네. 아니에요, 아니에요. 저, 아직 저는 못 들어갔는데 제 화면에는 아직도 번쩍번쩍한 게임 화면입니다. 주소를 영문으로 치시라고요. 주소창이 안 보이는데. 그 화면을 빠져나가야 창이 보이죠? 예. 운동 기초 과정은 들으셨어요? 예. 저, 지난달에 이 학원 거 들었어요. 원래는 예, 요 앞에 미성학원에 갈라고 그랬거든요. 근데 여기서 기념품으로 생식 세트를 준다는 바람에. 저, 생식 세트는 아직 못 받았고요. 맨 아래 있는 아이콘을 클릭하세요. 저, 이거요, 이거? 손으로 만지시지 마시고요. 마우스로 클릭하세요. 오전반은 진도가 좀 느리거든요. 반을 옮기시는 건 어때요? 제가 예, 저혈압이라서 혈압약을 먹거든요. 혈압약을 먹은 이후로는 밤에 잠이 통 안 왔어요. 아침에 일찍 못 일어납니다. 저 아침마당도 녹화 해놨다가 12시에 점심 먹으면서 봐요. 알았어요. 다들 교재 5페이지 펴주세요. 네. 아빠다, 잘 지내니? 다음 주에 서울 나가려고 한다. 자세한 건 만나서 얘기하도록 하자. 아령을 양 옆으로 들고 위로 올려서 열 번 들으세요. 안 잡고 웃으면 어떡해? 옆구리를 들듯이 머리 위로 올리. 언제 오셨지? 또 시작이냐? 또 시작? 아이고 정신 사나워 죽겠네 정말. 저녁은 예? 황 사장이 한턱 냈어. 무슨 좋은 일이 있었는 같지? 황 사장 아들이 장학금 받아서 유학 간단다. 아이고 이놈의 팔자가 그렇지 뭐 이만 마누라 보고 없는 님이 무슨 자식 보고 있겠어?
아니 이거 헤드클리너로 좀 닦고 오랬더니 또 안 닦았지? 맞다. 까마귀 고기를 가마솥에 삶아 먹어도 당신보다는 낫겠다. 아니 내가 이거 좀 치우라고 그랬지? 어? 이렇게 이게 총성을 떠니까 이게 삼신 할머니가 이 집 구석을 싫어하는 거야. 에이구. 그럼 이번엔 레이아웃에 대해서 실습해 봅시다. 모두들 가로 세 줄, 세로 세 칸의 표를 만들어 주세요. 네. 전체 넓이는 900픽셀, 왼쪽은 50픽셀, 중앙은 700픽셀입니다. 다들 돼가죠? 네. 아니 아니, 선생님, 시크는 아직 안 들어가는데. 또 뭐가 안 되죠? 표가 아예 안 만들어집니다. 이건 아주 간단한 거예요. 이것도 못하시면 다음 진도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. 됐네, 됐어! 아이고, 세상에. 이게 재미나게 말이 안 되죠, 지금. 요즘은 블로그라고 해서 간단한 개인 홈페이지 만드는 법이 많거든요. 여기는 쇼핑몰 창업하려는 분들을 위한 반이에요. 그래서 훨씬 어렵고 복잡해요. 샘 예, 지는 예, 이거 꼭 해야 되거든요. 아가씨, 잘 좀 보고 다녀. 나 혼자만 잘못한 거 아니에요. 쌍방가식이에요. 이거. 아, 미스카! 여기야, 여기. 아, 박 사장님! 일찍 나왔어? 네. 왜 그래, 사장님? 가끔은 완전히 마루가 제일 지나간다니까. 그러니까 내가 동네 백화점은 안 된댔잖아. 몰라, 몰라. 괜찮아, 괜찮아, 괜찮아. 근데, 어느 쪽이야? 검은색? 회색? 아, 검은색이면 좋게 말고 옆에 하마 하마. 아이고 아이고 더워. 아이고. 이스라엘 공항에 샀어. 종합 비타민이야. 너나 많이 먹어. 나 이번에 팔레스타인 단체 취재하면서 죽을 고생했어. 성의를 봐서라도 먹어줘. 내 위장은 주인 닮아서 개빡해. 그러니까 약 먹고 고쳐야지. 에이 선배, 그런 눈으로 보지 마라.